합방 시즌1은 끝났고요. 이제 시즌2로 제가 아빠로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즌2래. 아빠 전달식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빰, 빠바밤, 빰, 빰, 빰. 이때 아빠는 빰, 빠밤, 빰. 이리 오세요, 아빠. 자, 됐어. 자, 됐어. 네. 제 선물 준비. 아, 고맙구나. 자. 자, 그러면 우리. 제가 고급스러운 선물을 준비했나이다. 네. 어우, 와, 고기가 왜 이렇게 많았어? 오, 좋아. 제가 아버님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죠. 그렇습니다. 아빠, 그런 것보다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꽃이에요, 꽃. 꽃이구나. 꽃, 네. 아니, 꽃이라고? 꽃을 든 남자. 아. 아니야. 왜 그래. 너도 네가 내 동생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아버님 말씀 잘 듣고 우리 첫째 네. 정령이 그리고 둘째 네. 머독이 그 아무쪼록 사고 치지 말고 이제부터 제대로 한번 시즌2를 시작해보도록 하자. 시즌1이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위급해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큰일 날 수 있어. 우리가 이때쯤이었으면 벌써 방송이었어요. 그렇지. 우리가 이때쯤이 벌써 네이버에다가 뭐 대도서관 대정령 뭐더 이렇게 막 검색어도 뜨고 이랬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반응이 없는 거 보면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 누르셨습니까? 아직 안 누르셨나요? 네. 파일럿 방송 이제 끝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아빠야. 네. 엄마 보고 싶어요, 아빠. 아니 검색어 치라는 얘기가 아니죠. 엄마, 아빠,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 엄마는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우리 집을 먼저 일단 짓도록 합시다. 우리 죽으면 너무 멀리서 리스폰 되니까 멀리까지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임무를 주겠어요. 정영이. 네, 아빠. 네. 정영이는 우리 집 터를 잡고 그곳에다가 네. 약간 터만 잡아두도록 하여라. 네네, 아버지. 그래. 그래. 그리고 아빠 정영이... 나는. 그래, 머덕이는 계속 깐죽깐죽 잘 되니까 우리 깐죽대면서 주면서 아주 쉽게 편안하게 계속 깐죽대는 걸로 이제 임무로 해서 주변에 있는 나무와 그 다음에 돌 나무 200개 돌 200개 그렇게 준비해보도록 하자. 아하. 그래 우리 머독이는 그런 거 잘할 것 같아. 그래요. 그럼 땅만 파서 주구장 짜서 200개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는 머독이 따라 내려가면서 같이 가도록 할까? 우리 일단 집을 대충 지어놓고 여기서 이제 뭔가 터널을 잡아놓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죠. 네. 이거 저, 맞아요. 나는 풍수지리가 좋은 자리로 물도 있고 산도 있고 나무도 있는 곳으로 그래요. 자 아빠 자장가 불러줘요. 자장가 불러줄게. 잘 들어라. 아니 김사카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야. 잘못 말했네요. 제가 아빠가 불러준 자장가 때문에 악몽을 꿔서요. 어, 그래. 잠깐만, 아빠 잠깐. 아빠가 지금 잠깐. 네. 방광이 가득 차가지고. 네.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네. 둘이 싸우지 말고. 잘 있더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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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혹시 오래 하고 계세요. 어, 이 아빠 안전한 곳에서. 여기 딱 숨어 있을 테니까. 네. 네. 자. 데디 씨. 동생. 자. 동생. 어, 아, 데디 조심하세요. 자,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아, 죽을 뻔했네. 자, 어, 됐다. 아. 갔다 올게. 네, 시작 오세요. 네. 동생. 아, 자. 아 진짜 나이만 아 어 왜 저분이 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래 바로 호모 사피엔스 같은데 아 그래 어 아 그 시절 사람이래 옛날에 친구들이 그랬어 어 저 그런 거 같아 아 근데 조상님이야 저거 아 형 대도서관님 어? 뭐야 아 아 갑자기 아빠를 바꿔 아 어, 자기 마음대로 아 자기 아빠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남자 아니잖아 어 야 방송이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야 맞아 아 죽겠어 내가 어? 아 저 아 뭐야 이거 형 야 어? 아니 형 이거는 사고사야 사고야? 아니 절대 그러고 싶은 게 아니고 진짜 아니 아니야 아무튼 대도서관님 말이야 자, 연봉... 야 어떻게 다시 데려와 아빠를 그럼 아니야 이거 좀비 잡다 그런 거야 아 진짜요? 어 이거 고려장 하다가 아 고려장이 아니고 대도서관님이 이거 아 우리 아빠가 땅이 어디 숨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거야 좀비가
저럴 수 없어서 답다가 대동성한이 아 우리 아빠가 죽었네? 우리 데디 어떻게 우리 데디 어딨어? 데디 저기 있나? 이게 어떻게 된 기여? 어? 데디! 데디 형이 죽였어요! 첫째 형이 죽였어요 데디를! 아 아빠 아니에요 아빠 아니에요 이 범인이 잠깐 맞자 나이 많아서 니 이제 내가 아빠가 돼야 하면서 아빠 자리 욕심난다고 죽였어요 대도 형 아 아빠 잘해라 아빠야 어 형이 아니야 그 이거 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 머득이 어? 죽였어요 사람들이 어. 많이 걱정하던 다들 그거예요 범인은 아, 이따가 재미없겠지 했는데 어. 머득이 방송을 다 죽였어요 아빠 혼내줘요 네 딱 좀... 지금 제보가 들어왔어 머득이 고려장 했어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여러분 그럼 무슨 아빠 지금 아빠 지금 이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채팅방에 지금 뭐든 고려장했다고 지금 다 나오는구만 지금 그죠? 어 내가 이거 다리몽둥이를 어 뿜질러놔야겠어 이거 뭐든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리나무로 아주 다리몽둥이를 부셔놔야 어. 돼요 아버지 이거는 어. 오해입니다 이거는 누명이에요 어. 제가 아버지가 아버지 들어간 곳에 좀비가 들어간 거여서 제가 도와드리려 하다가 좀비가 아버지를 죽이신 거예요 아 그렇구만 그러니까 좀비를 이용해서 고려장을 했다는구만 어? 네, 아니요. 자, 형, 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니? 얘들아? 아버지, 가만히 있어. 지금 아들내미가 따라가고 있어옵니다. 아버지! 지금 가시던 길 가보세요. 어, 오케이. 아. 어, 어휴. 야, 아버지, 이거. 짜잔! 아버지, 짜잔! 어딨지? 저 여기 있어요. 어디? 거예요. 네. 근데 눈이 침침해가지고 안 보이는구나. 정면에 오면 저 있어요. 잠깐만. 오야지 어디로 갔지? 여기. 어딨지? 저 좌측. 좌측. 여기서 좌측. 여깄다! 아 여깄다! 예. 정영아 너 그 초록색 좀 하지 말아라 그거 너 풀숲에 가려가지고 안 보여 어. 풀숲이랑 머리색이 똑같아가지고 잔디인 줄 알았어 잔디인 줄 어? 살려주세요! 어. 나 아파트 좀 가려고 그래, 아빠가 사라졌어 잠깐만 아 이거 그거구나 이거 큰일났다 아아 진짜 야, 거미 아니 지금 우리 지금 너무 너무나 지금 이거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내미들이 워낙 약해 빠져가지고 지금 이 거미 한 마리에 지금 죽고 지금 이거 마인크래프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지금 어 지금 우리는 공포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거미 한 마리에도 이 공포감을 느끼고 여기 있다. 어 우선 이거 아빠 이거 뭐 이건 너무 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뭐랄까 약간 너무 어려워 하드 너무 하드코어인데 이 맵이? 아 그러니까 일단 이거 어, 너무 몬스터가 많아요 이거 이거 몬스터 없애주실 수 없나? 이거 악어님이 이거 우리 어?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그러니까 방송 망치라고 이거 일부러 이렇게 힘든 방법 아니야? 그래 아까 방송 막 그러더라고 어. 아니 그 둘이서 뒷담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제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아 진짜 아니 누가요? 일단 악어랑 대전형이요? 무슨 얘기 했어요? 뒷담 하는 거 얘기가 했어요 어 악어라 머덕이 있겠지 머덕이 어 머덕이 있겠지 머덕이 또 그거 봐요 아빠 너 이거 아빠 너무 선입견 두고 저 아니야 선입견 없습니다 나 이게 아버지는 항상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해요 하지만 머덕이 한 것 같아 머덕이 한 것 같아 이게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어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미지가 어 못된 녀석이에요 야 그런 선입견이 아들을 괴로워해요 아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고 싶나요 아버지? 어. 아빠 근데 제가 떨구나 아이템들은 다 어디 갔어요? 여기 떨구나 아이템들 몇 개 없더만 여기 이거 몇 개요? 이거 이런 거 이런 거랑 그다음에 네. 실 아빠 고기가 줄었어요 나무 아니 그대로 해요 근데 아버지가 죽은 새로 네. 아버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 믿을게요 네 여기 그대로 이 나무도 여기 많이 주고 어디 나무, 지금 돼? 나무도 여기 있고 어, 이거. 아, 이 정도 지크이면 아주 안락하겠죠? 아, 이 정도면은 아주 괜찮구만. 여기. 네, 여기 월세 70에 보증금 500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월세 70에 보증금 50, 아, 괜찮구만. 네. 잘 샀네. 오야지, 저는 한 번 더 죽어야겠어요. 오야지를 찾아왔지만, 오야지는 저를 버리고 다른 남자랑 발언하셨죠? 네? 이 형. 뭔 소리야? 얘는 왜 이렇게. 이게 미국 유학 보냈더니만 이거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이거 아주 그냥 이거 미국 유학을 내가 보내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미국 유학을 보냈더니 이거 어디 가서 이거 나쁜 거만 배워갖고 왔어 이거 아주 그냥 남자를 사랑하는 거 맞아 아니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그런 게 나쁜다는 건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버지 어 말하래요 네 아버지 머덕을 욕하신 뒤엔 절대 포장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시청자분들도 사실 원하고 있어요 아니 머덕을 욕한 게 아니라 네 그치 그 우리 동성연애에 대한 또 선입견이 생길 수 있으니까 또 우리 어? 그런 거죠? 네 어쨌든 네. 머독 욕을 한 건 괜찮다 이 뜻이죠? 네. 컨셉이니까 여러분들 네 그럼요 형님! 응?
아니 형님 말고 아버님. 그래. 형님 아버님 여기에 굉장한 게 있어요. 그 굉장검은 잠깐만 놔두고 어디 있어? 그 굉장한 이 철도 있고 이거 뭐냐 석탄도 있고 막 돼지도 있고 그래요. 안 돼. 야, 엔더맨이다. 나 큰일 났어. 그래 뒤져 뒤져 뒤져라고. 외계인 건드렸어. 아우 덜덜. 어디 갔지? 그래 아이고 역시 아, 도끼 역시 만들어야지. 형 멍청한 짓을 정말 잘하네. 아유 잠깐만요. 엔더맨 건드렸어 엔더맨. 또 뭐지 이거? 내가 오랜만에 이거 제작 한번 해야겠구만. 어느 거 만드시게요? 조립대? 작업대? 아, 아 작업대. 아빠 혹시나 모르시는 거 있으면 아들인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예 아버지 이거 다 알아요. 아버지도 이거 어렸을 때 이거 다 해봤습니다. 우와 역시 아빠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야. 이거 마인크래프트 안 대박이네 해본 아빠. 상관없습니까, 이거? 잠깐만, 돌이 어디 있지? 좋아 이렇게 한 다음에 좋아 돌이 내가 이걸 어디 있지? 가져가서 우리들의 가족을 내가 부양시켜 줄 거야. 동생아 너 어디야 빨리 와. 기다려봐. 동생은 진짜 뭔가 쩔어 지금. 뭐가 쪘는데? 동생 쩔. 나 우선 금이 하향하면서 내려갈게 집에. 알았지? 응? 금이 환영하면서 내려갈게. 그래. 머덕이 아주 이따 봐. 미국 유학 보냈더니 사자성어도 잘 배워왔어요. 이래서 이게 유학이 오, 중요한 금이 환영. 겁니다. 네. 치고! 원맨! 원맨! 아버지, 제가 에디슨을 발견했어요. 어디 에디슨이 어딨어? 에디슨 석탄을 발견했어요. 아, 석탄 에디슨. 드디어 배웠어요. 머덕아, 에디슨 형님은 내가 잘 아는데 그분은 전기를 발명하신 분이야. 그 전기는 전기요. 그렇지. 하하하하하! 그 석탄은 그 다른 분이 발견하셨겠지. 그 다른 분또 유명하신 분이 있겠지. 또 석탄은 아하! 그렇구나! 네. 역시 아버지 똑똑하셔! 우리 머더기가 아, 너 우리 유학 보내놨더니 동생이 배운 게 없어서 아 부끄러워요! 괜찮아 청경아 괜찮단다. 우리 괜찮아요? 역시 아버지 쩌는 듯! 잠깐만. 아 전구니까 전기 뭐 그거나 그거죠. 네. 진짜 아빠도 똑같아! 아빠도 역시 아니야 나와 맞아 똑같은 그런데 사람이야! 어딨어? 돌을 좀 여깄다! 파야겠는데? 자,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흙으로 집을 짓겠습니다. 뭐야? 아우 흙이네 추잡해. 그럼 동생아, 네가 재료 좀 구해다 주겠니? 아니? 동생은 유학 중인데 지금? 뭔 유학 중이야? 빨리 와, 이 동생 아버지, 형이 괴롭혀요! 괜찮아. 아버지! 머덕이는 왠지 괴롭히고 싶은. 아니, 우리 이쁜 자식 새끼 할때그 새끼로 말한 거야, 동생아. 석탄이다. 니 자식이냐? 아니야. 내가 니 자식이니 자식아? 여러분들 그거 그냥 니들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방송 편하게 해도 된다. 괜찮아. 아버지가 다 맞춰줄 테니까. 그거 뭐 아빠? 그래. 오늘은 이게 철 역시 있다. 우리 아빠는 선비야! 다 그래. 감싸줄 수 있어! 그 선비! 우리 우와, 열 선비! 뭐야, 나는 아주 폭군인데. 우리 방송은 예로부터 열선비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프리카의 그 열선비 방송 유명하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와, 우리 말고. 네. 방송! 와, 우리 아빠 멋져. 여기 우와, 아버지가 또. 철을 발견했다. 아버지, 내가 지금 에디슨, 뭐지? 아무튼 에디슨을 많이 발굴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 에디슨은 전기야. 전기고 석탄은 아까부터 말했잖아, 동생아. 다른 분이 발견하셨겠지. 그럼 이걸 무슨 발견이라고 하지? 그분은 그냥 뻘짓거리 한 거니까 괜찮아. 신경 안 쓰셔도 된단다. 그래. 아하. 자. 오, 아빠, 여기 사과가 많이 떨어져요. 아, 사과도 많이 걷어놓고. 오, 야, 여기 돼지도 되게 많아. 뭐? 아니야, 듣지 마. 왜 뜨끔하니? 아하, 미안. 너 말한 거 아니야. 좋아. 좋아. 오야지! 오야지는 담당이 뭐예요? 잠깐만 얘들아, 이게 우리 방송에서 항상 이 논란이 많아가지고 우리 방송 시청자분들도 우리 열선이 방송답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돼서, 그 에디슨은요 여러분들, 에디슨은 이제 직류 전기,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분이 또 있습니다. 또그또 그분은 또 이제 교류 전기. 근데 이제 에디슨분들이 직류 전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전구를 발견한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직류 전기를, 그렇지, 테슬라시랑 해가지고 전기를 이뭐뭐 그렇게 한 거지. 네, 그런 겁니다. 네. 아하, 그렇군요, 그렇지. 아버지. 그렇구나. 와, 재미없어. 우와, 재미없다. 와. 아니, 재미없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지금 막 논쟁이 일어나가지고, 네, 전구를 발견한 거냐 뭐 이런 거니까 나머지는 이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와. 우와,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면 되는데, 아유. 그러니까 동생아,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상한 걸로 다 싸우는 것 같아. 그치? 이해가 안 가. 그래, 우리 우리는 아빠 싸우지 우리 말자.
난 우선 우리 아빠부터 이해한가. 난 아빠 같은 사람 안 돼야지. 네. 이놈들이 이거 한번 상강 오른 타임을 가져야겠구만. 이거 네? 드리고 있는 아니에요. 거. 상강 오른 타임을 한번 아니에요. 가져야겠어. 이놈들이 아니라 저놈만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이 잘못돼가지고. 제발 벽보고 반성시키지 말아요. 아. 벽보고 제발 이제 벌 주는 의자에 앉히지 말아요. 생각하는 의자거든요. 아하. 난 벌 받는 의자에 앉아서. 자, 하지만 저는 철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집 튼튼하겠죠, 여러분? 아, 집 진짜 잘 만들어. 네? 응? 믿어도 돼? 어, 믿어도 돼. 안락하게 만들고 있어. 허허. 아니야. 아니야. 네? 예. 명품스럽지가 못해요. 이 아버지가 루이비통을 좋아하는 걸 모르고선 루이비통 문양으로 안 만들어 놨구만. 이거 루이비통 아빠! 문양으로 이거 루이비통 같은 거 좋아해요? 어, 이거 루이비통 문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잠깐만. 내가 이거 아버지가 좀 이따가 루이비통 다미의 패턴으로 이거 자 벽을 또 갈아치워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거 집을 만들고 있으려. 아버지가 이거 다 아빠 테니까. 믿을게요. 오, 믿음직스러워. 아빠 에디슨이 많아요. 에디슨이 많아요. 에디슨 아니라고? 이게 미국 위안부 나다니만 이게 이거 에디슨을 자꾸 그 이분을 함부로 참칭하지 말고 에디슨 형님은 다른 분이셔. 어? 진짜 많아요. 우와. 잠깐만. 진짜 많어. 와. 우와 여기 쩔어 쩔어. 석탄 좀 구해 와. 어 에디슨 많어 여기 형. 석탄 구해 와 알았지? 우와 나 석탄 많아 형. 어 형이 어 맞다 형 맞지. 네가 형이라고 하니까 이상해. 왜 형? 내가 진짜 형이긴 한데 이상해. 나같이 귀여운 동생을 두고 왜 그래 형? 진짜 터쳐버리고 싶다. 더럽다. 더러워. 내 아들이지만 더러워. 맞아요. 어. 아버지 어머니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너희 어머님은 정말 엄청난 분이셨지. 어땠는데요? 엄마 그냥... 죽었어요? 어딨어요? 아 진짜 너. 어머님은 살아계신다. 진짜 어디 아, 살아계세요? 이혼하신 거 이혼 당하신 거죠? 어쩐지 맞아 살 것 같아. 아빠가 맞아, 차였을 거야. 분명히 분명히 아빠가 먼저 고백을 했는데 그리고 아빠가 차였을 거야. 아니야. 그리고 지금 거지인 거 보니까 위자료 다 물려줬네. 쯔쯔쯔쯔. 아버지는 너희 어머니는 잘 들어라. 네, 네. 아빠 근데 집을 왜 부셔요? 잠깐만 다미의 패턴으로 만들려고 이런 식으로 만들라고. 잘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이게, 어? 이게, 아빠. 이 우리 정경이는 아직, 이 루이비통을 사본 적이 없는 것 같구나. 이게 루이비통, 이게 다이비타미의 배선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야. 너희 어머니도 굉장히 사치스러운 분이셨어. 그래서 아버지는 뭐야? 옛날부터, 이렇게 늘, 이 명품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다녔지, 어? 어떻게 해야지? 아니, 아빠는 평소에 행동하시는 거 보면 초가집에서 사실 것 같은데 이런 거 잘 챙기시네요. 그런 남자지. 지시고 대기고 비 오는 날에도 팔짱 막 이렇게 팔짱 오르마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아니야. 와. 아 이제 좀 뭐 집이 집답네. 어. 됐어. 좋아. 이제 아들님이 이제 그 비자 카 아 뭐냐 그거 뭐냐 비자 끊어서 지금 가요. 이거야 집이? 야 뭐야? 아니 내가 땅굴 파던데 보니까 왜 얘가 왜 이렇게 파여 있어? 잠깐만 이게 지금 오 아빠 여기 자연 동굴이에요. 자연 동굴이니 네. 그거보다 엄청난 일이 있어요. 네 왜요? 집이 대칭이 안 맞아. 집이 이게 네? 대칭. 근데 정영이는 굉장히 삐뚤나이로구나. 이 집이 대칭이 이게 지금 아무리 늘라고 해도 이게 집이 대칭이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불안한 효과를 주고 있어요 지금. 잠깐만 지금 이게 대칭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자. 아빠 이렇게 까다로워요. 아빠 설마 그거 있어요? 뭐지 그거 그걸 뭐라고 하지? 뭐? 어? 이거 이봐 대칭을 맞춰야 되는 그런 병. 아 아니야. 아빠 아버지는 그런 게 없어요. 나와라.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아빠? 아, 나와 여기다 넣어야 돼. 아 됐어. 아 이제 좀 편안하구나. 아빠 이색은 어때 이색은? 아 안돼. 이색은 어때? 지워버려 이거 쓰레기 같은 것들. 이색은 어때? 안돼. 쓰레기야 이거. 왜? 쓰레기 같은 걸 버려. 아. 아빠 죄송해요. 제가 동생 교육을 잘 시켰어야 되는데. 그래. 정영이가 잘못했다. 아빠 오늘 식목이니까 나무 심자 여기. 내가 나무를 그래. 심으려고 여기. 제가 석탄 있냐고. 아이리슨 여기. 어. 아, 이거 너무 많아. 안돼. 어. 어 됐어. 아 이거 봐. 아버지 문은 이걸 하죠. 안돼. 그래. 거긴 괜찮다. 거기는 대칭이 맞는구나. 그다음 여기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예이! 아들님이 잘못했어! 불안해져! 불안해지고 있어! 손이 떨리고 있어! 아들은 이렇게 때려! 잠깐만! 아니야,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어? 어. 아니야. 나의 원피스 보면 오야지는 따뜻하던데. 아, 됐다. 편안하구만. 오야지, 여기 이거 봐봐. 이거 하나 튀어나왔어요. 어디 안쪽으로 한번 볼까? 나무 튀어나왔어요. 아, 네, 이런 건 다 지워버려야 돼. 자. 이거 자연으로 생긴 것 같은데. 안 돼. 야, 이거. 야, 그만해라! 이 아버지, 어? 야, 그리고 아빠, 이런 병이 있구나. 정영이는, 야, 정영이는 왜 이렇게 이 지붕을 낮게 했니? 답답하게. 아빠, 저는 키가 작아서 낮아도 되거든요. 맞아요, 우리 정영이가. 키가 크지만 저 키가 173이라고. 맞아, 우리 정영이가 직접 봤는데 내가 깜짝 놀랐지. 정영이가 항상 키큰 아이인 줄 알았는데. 아빠, 그걸 왜 여기서 얘기해요? 아니, 내가 낳고서도 깜짝 놀랐어. 내 의존자가 클 줄 알았는데 별로 크도 않더만 뭐. 아빠 실제로 봤더니 더 못생겼어. 엄청 못생겼어. 아니야. 나 사실 카메라 빨이 안 맞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냥 아니야. 맞아. 그냥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 괜찮다는 거 다 날조예요. 아닙니다. 날조. 여러분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우리 정영이 정영이가 아래에서 위를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캠에서 예쁜 각도가 아니라 못생긴 각도로 보다 보니까. 아니, 정영이가 평소에 납작하게 납작하게 땅에 붙어 다니다 보니까 나를 이렇게 위로 쳐다보니까 당연히 코평수가 넓게 보이고. 아니요, 저는 위에서 내려봤는데 아빠를. 아, 위에서 내려봤는데요. 위에서 내려봤는데요. 우리 머덕이는 평수가 넓게 보다 보니까 평수가 굉장히 넓게 보다 보니까 왜곡돼서 본 거지. 아니야, 괜찮아. 아빠. 아빠, 저를 칭찬하시면 이걸 드릴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우리 정영이, 우리 서로, 그래, 우리 이런 타임을 갖도록 하자. 서로 이제 친해지길 바래로, 서로의 하나씩 장점을, 그렇지. 칭찬하는 걸로. 네. 지금 빨리! 자, 빨리 먹어주고. 자, 네. 정영이가 먼저, 머덕이 먼저 칭찬해봐봐라. 제가 먹기를요? 네. 이거 보여? 보이나? 한 대 맞아볼까? 자. 아버지 조심하세요! 여기는 뭘 이렇게 몬스터가 많아 여기. 아, 나 환장했네 여기는. 야, 이 동네 야 이제 집 들어왔어 여기.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역시 역시 쪼로. 저것도 잡아. 저것도. 저거 좀 못 잡겠네요. 어떻게 동생이 제일 싸움을 잘해. 그러니까. 아버지 도움이 되는 게 없군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야, 여기는 무슨 좀비가 무한 리스폰 되니? 아버지 녀석. 벌써 이제 여기 있어요. 선물이에요. 나이스. 드디어 이제 칼이 왔구만. 우리 집에서 좀비가 나왔어. 좀비가 집에서 나왔어? 진짜? 집에서 좀비가 나왔어. 일손장사 아니야? 우선 여기 집 안에 들어가서 우리 이야기를 해요. 그래, 집에 들어와렴. 그래. 그다음 이거 뭐냐 전구 불빛 해보세요. 내가 이쪽에다가 이 불빛 좀 놔야겠어 이거. 깜깜해가지고 이거. 와, 이제 보인다. 이제 좀 뭐가 좀 살 것 같네. 아, 동생아, 문 없어? 있어. 문 닫아. 야! 어? 밀실이야. 괜찮아, 여기서 살이 자꾸만 이러면 돼. 그래. 됐다, 오 아이템. 오, 아버지. 센스 있는 거 보소. 야, 우리 화로 없니, 화로? 화로도 딱 만들어 놓고. 아빠, 가스레인지도 있어요, 여기. 어디? 가스레인지. 아, 그래, 가스레인지. 여기다가 내가, 네. 이 석탄 넣고, 고기. 가스레인지 두 개 정도 돼야지! 고기 좀 구워 먹자. 이걸 왜 넣었다, 나. 아빠, 그거 구워진 고기인데요? 아니. 생 고기를 하나 넣었어. 아빠 태워 드세요? 아빠 멜던으로 드세요? 아빠 태워 드시나? 야, 이놈들아! 이 자식이, 아버지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둘이 딱 서봐봐! 이게 지금 아주 상관군인지 안 돼 있어. 이 효에 대해서 좀 가르치고 가야겠구만. 네, 서로, 우리 이제 좀 친해져야 되니까, 서로 친해지길 바래를 한번 가도록 하자. 네. 자, 그럼 서로에 대해서 칭찬을 하나씩 하기. 그러면 이제부터 우선 먼저 정영이가 머덕이한테 먼저 하나 네. 칭찬해 좋은 말을 한번 해봐봐. 머덕아. 뭐? 너는 참 좋은 아이야. 너는 좋을 거야. 사람들한테 맞아도 아프지도 않고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넌 정말 계란 껍데기 같아. 그러니까 이쁘게 꾸미면 쓸모 있어지는 거. 아름다운. 아니 아빠.
하나만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만 하라고 했는데 두 개 했어. 아, 칭찬을 하네. 어, 하나만 하라고 그랬는데 두 개 해 갔으니까 너. 알았어. 죄송해요, 그래, 아빠. 그래. 그럼 이제 머더이가 정영이 칭찬해 봐 봐. 나구나. 그래. 어. 아빠 취향이야. 그래. 정영이 형. 형은 같이 택시 탈 때 내 몸집이 크다고 앞에 타라고 배려해 주지. 고마워. 아, 맞아, 맞아. 덕분에 택시비 맨날 내니까. 그지, 맞아, 맞아. 저번에도 그랬었어. 내 차 타는데, 그때, 저번에 우리 세미나 때요, 여러분들. 그, 내 차를 타는데, 사람이 많았거든요. 사람이 많았었어. 우리가 그때 몇 명이었지? 여섯 명이었나? 여섯 명이었나 그랬는데, 뒤에 네 명이 끼어 타고, 앞에 머동님이 내 옆자리에 앉았는데, 그 뒤에 네 명이 탄 거보다 머동님 혼자 탄 게 더, 뭔가, 기준이 더. 알았어, 알았어. 이놈 자식이 어디 앞을 때려! 어, 앞을 때려. 아이씨, 이래서 가장 폭력이 나는구만! 씨! 어디 가면 아빠한테! 맞아, 뭐? 그래. 아, 그래, 이제 아빠 우리를 칭찬해줘. 어, 그래. 아빠도 우리 칭찬해줘요. 아, 맞다! 머도가 니가 처음부터 먼저 아빠를 칭찬해줘야지. 아빠는 대단한 선비야! 아니, 형부터 해. 원래 형님 먼저야. 그래, 우리는 너무 칭찬에 굶주려 있는 가족들이야. 그러니까 칭찬을 해줘야 돼, 서로. 항상 이제 까이기만 했어. 어. 우리 머덕이는 그 깐죽깐죽 되는 게 그게 아주 그냥 귀여워. 싫어? 귀여워. 싫어? 어, 귀여워. 아, 귀여워? 알아? 그 한마디로 그 싸가지가 없는 게 매력이죠. 네, 싸가지가 없는 게 아주 그냥 매력입니다, 머덕이는. 우리 정영이는 그 항상 그 밝은 모습. 그런 와중에서도 또 이제 항상 땅에 붙어 다니니까 이제 땅의 정기를 많이 받아서 애가 밝아요. 굉장히 밝기 때문에 어 그게 좋아. 어. 아니요. 아 미안합니다. 됐어. 자 그래. 이제 형이 칭찬해 아빠를. 네, 나부터 해야 돼? 어. 아빠는 저번에도 만나서 그렇지만 정말 앞뒤가 많이 다른 걸 보아서 그만큼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게 참 칭찬할 만한. 아니 앞뒤가 다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대놓고 말해. 그거라고. 그래, 대놓고 말해. 얘기할까? 어. 그냥 그거라고 말해. 어, 얘기하세요. 안 돼. 여기서 폭로를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본방 어. 때 할 거니까. 아니야. 괜찮습니다. 난 절대로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무조건 우리가 말해. 어서 우리들의 불만이 했잖아. 그래. 아, 그래. 이제부터는 불만 타임을 갖고서 서로에 있었던 불만들 하나씩 얘기하도록. 우리 이 자리에 있었던 일들은 이 문 밖을 나가면 잊어먹는 걸로. 그리고 아. 서로 이제 불문율에 볼 수 있는 걸로. 그래, 좋습니다. 네. 너부터 해봐. 아니 아까 말하던 거 말하세요. 아니 없어요 저는. 아빠 혹시 신경 쓰시는 거예요? 아니야 신경 안 써. 설마 신경 써? 아니 신경 안 써. 신경 쓰시는 거예요? 어머! 신경 안 써. 야 이놈들아! 야 죽어! 이 자식들아! 야 이놈들아! 야 에너지 해볼게. 어. 자 그러면 이제 낫 다 되지 않았을까요? 응. 한번 확인해볼게요. 오 낫이다! 아빠가 여기 고기 넣은 건 다 어디 갔니? 그 대전 형이 가져가세요. 형이 가져가세요. 아빠 여기. 아니 아빠 머독 뱃살 보세요. 얘가 먹었다니까요. 아빠 먹으려고 여기다 갖다 놨더니만 이거 고기를 다 샘쳐갔어. 아빠 그냥 제 거 드릴게요. 네. 몇 개만 주세요. 원래 이거 아빠 건데 우엄해. 야, 이놈 자식이 이게 아빠 거를 거. 맞아요. 어디 게 먹었어요? 어. 또 먹었구만. 또 먹었어. 형. 렉. 아 이제 좀 낮이 돼가지고 좀 살만하구만. 네. 형 우리 형 아저 형. 어, 난 아직 안 나가서 아직 안 잊었어. 어? 아니, 아, 동생아. 어? 어? 어, 아니야. 어, 왜 나가, 새끼야. 어, 아직 안 나갔거든. 어, 빨리 나와. 그래, 빨리 나와. 아니, 거기 다 잊었, 아, 아니야. 난 아직 여기 있고, 아직 안 잊었고. 아파. 그래. 에이, 마지막으로, 에이, 대전서관 대전이야. 아이고,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 야호! 아침이다! 자, 이제 먹을 거. 네. 이제 어떻게 하죠? 아버지 우리 추행병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는 이제 우리가 뭐 간단하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마인크래프트를 같이 했으니까 뭔가 하나 자취를 남겨야 되지 않겠니? 우리 셋의 이 뭔가 우정을 기념하면서 이쪽에다가 대도성한 동상을 세우도록 하자. 여기다가 네? 이제 높이 10m 그다음에 넓이 3m짜리로 딱 해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겠니? 아 진짜 캐릭터를 10cm만큼으로 찢어버리고 싶다. 왜 그러세요? 아빠 하. 야 아버지한테 이게 상강우는 타입을 가져야겠구만 이거. 아 아니에요 아빠 상강 아니에요 상강우는 내린 어? 아빠 반성시켜 따라해 반성시켜. 어? 부자 유친 어? 여기 아빠 네 만들게요. 그래 네 재료 말씀해 주시면 바로 구해오겠습니다. 그래. 아버지 제가 먼저 만들겠습니다. 그래 일단 만들고 싫어 내가 먼저 만들 건데.
아 무슨 짓이야? 아버지 만들 거라고. 그리고 감히 아버지 동상을 어떻게 모래로 만들 생각을 하니? 오 개념 없어. 자 그러면 동상은 나중에 만들고 우리가 뭐.. 아 어, 뭐야? 아 어,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아우 나 철.. 주혈! 주혈! 아이고 아버지 죽다! 아버지 죽어! 고기!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죽어! 아이고! 아버지 고기 여기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죽을 뻔했어 지금! 야 큰일 날 뻔했어.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죽을 뻔했네 지금. 어.. 아.. 야 여기 출혈이 생겼어. 어 여기 터진 자고 와 봐봐 크리퍼도 말도 안 돼 개소리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막 찡한 거 봐봐. 네. 자 우리 여기서 게임을 하자. 어떤 네. 게임? 이 그 우리 그거 의자 뺏기. 의자 뺏기 알고 있니? 오, 의자 뺏기 어, 어떻게 의자 하는 거예요? 의자 뺏기 여기서 일단 의자를 두 개 딱딱 놓고. 네. 자 의자를 두 개 이렇게 놓고 우리가 이 주변을 돌면서 어떻게 하면 흙이 의자가 돼요? 이게 왜 의자예요?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건가요? 아빠가 어. 컴퓨터 앞에 흙을 두고 그렇지. 흙이 앉아있나요? 잘 들으렴. 자, 니들은 흙의자로도 지금 어? 충분해요. 자,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돌다가 돌다가 이제 내가 큐 하면 같이 올라가면서 이 위에 딱 올라가서 못 올라가는 사람이 지는 걸로. 그래서 벌칙 받기. 아, 그렇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먼저 올라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숫자를 세는 거지. 5, 4, 3, 2, 1 할 때까지 만약에 싸워서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네. 오. 와, 그래요? 네, 그래. 좋아요.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자. 벌칙은 뭘로 할까? 벌칙. 벌칙을 볼 수 있어야지. 노래 부르기 어때요? 그거는 벌칙이 아니야. 벌, 왜요? 어, 그거는 우리 방송분들이 워낙 내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벌칙이 네, 아니기 때문에 저도 더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헛소리 하시네요. 자, 아 죄송합니다. 자, 자 아, 네 갑시다. 아버지 들어가세요. 자, 머리 지렁이 들어갔나? 네. 네. 자 그럼 출발합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자 일단은 둘이서 하는 거를 먼저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의자 네네네. 하나만 들고 어 빙글빙글 돌면서 자, 네. 자 갑시다. 자 여기 자. 자 일단 둘이 돌면서 내가 일단 중계를 할 테니까 자 하나 네. 둘 셋 넷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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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가링가링가링가링가리 잠깐만 노래가 어떻게 되는 거니 이거 어 그래 자 그러면 둥글게 둥글게 하나 둘 셋 고! 저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서 오 꽤 올라왔어요 예 4 그때까지 싸울 수 있어 아니 아직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야 4 아빠 제가 이겼습니다! 정령이 승. 야 이거 좋아요. 내가 최후의 승자다. 우리 머덕이 괜찮니? 머덕이 빡친 것 같은데. 마이크가 꺼졌었네. 아 그래 머덕이 빡쳤구나. 어. 아, 빡치지 않았어 아빠. 내가 선배 이런 거 빡치게 했어. 쟤는 원래 저런 형이니까. 어 그래 괜찮아. 너 어. 지금 개쓰레기. 어? 형한테 졌다고 지금 화내는 거야? 당연하지. 그래. 내가 형인데 내가 당연히 더 잘하지 않겠니? 그러겠지. 그래 빨리 와 이쪽으로. 네. 그래. 아 네 갈게요. 그래, 욕 조심하고. 어우. 자 여러분들 지금 방금 잘못된 사발을 통째해서 거기다 밥 가져온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사발. 네 사발. 아, 너 빨리 와, 동생. 왜 이렇게 느려? 네가 죽여서. 빨리 길이 어디예요? 잡혀가 어디예요? 그래, 너 죽은 데 나와. 어디? 너 죽은 데가 라 테스트 데스라고. 아, 라스트 데스지 바보형. 아, 진짜 대도 아, 우리 아빠 저형 되게 유학 좀 보내요. 아, 그거 나도 사실 좀 뭐라고 진짜. 읽어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게. 아빠 저 이게. 라스트 데스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라테스트 데스라고 돼 있잖아요. 라테스트. 그러니까 라스트 데스지 쪽에. 이게 뭔가 이상해. 라테스트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야, 아버지가 빨리 찾아보고 올게. 잠깐만. 어? 찾아보시게요 진짜로. 어. 자 이게 우리가 이걸 미리 알아놔야 될 것 같아. 아 이게 그게 가장 최근에라는 뜻이구나. 아 라테스트가요? 레이테스트. 어? 레이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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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알고 있었어. 당연하지. 우리 알고 있는데 이제 모른 척해야 방송에 재미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래 정말 노잼이었는데. 자 그럼 정영이가 오늘 그래도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정영이가 오늘 준비한 거 우리한테 말해보도록 해요. 준비한 게 있을 거 아니니? 있어요. 이때 아까 준비한 거 많다고 막 보여주시다 빨리 보고 보여주시다 그랬어요. 그래 형이. 빨리 준비한 거 있으니까 빨리 그걸 이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자. 끝말잇기. 지렁이. 이리디움. 운막. 뭐야? 아, 진짜 아빠 이거! 야, 아빠 패자! 왜? 이리디움 다음에 운막이잖아! 리움! 듐! 이리디움! 아, 이리디움! 이리디움! 이리디움 아니냐? 이리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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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디움!
듀 뭐야? 아빠 듀 뭐야? 지면 벌칙 노래 부르기인데. 듀막. 뭐야? 아빠 진짜 걔 노잼. 아 진짜 이래서 아 씨. 아빠 냄새가 뭐지? 구닥다리 냄새. 아 아니야 아빠. 네가 받아쳐봐. 1위 듀. 죽여. 죽입시다. 죽여. 어어어어 이게 또한번또멀어 잠깐만 잠깐만 다이아몬드 컬이 어디서 맞추죠? 어? 잠깐만 다이아몬드 컬이 어디서 다이아몬드 컬을 야 내놔! 내놔! 야, 야 아빠, 아버지한테 아빠, 아버지한테 다이아몬드 컬을 내놔! 야 다이아몬드 야, 다, 야 자, 됐어 이런 이 다이아몬드 칼을 어디서 숨기고 있었어 이거 어? 이런 물건들을 잠깐만 이거 자 잠깐만 하 괜찮아 이게 저 아빠를 위한 선물인데 주고 말했네? 하하하하 하, 참 재밌다 형 참 진짜 재밌게 잘 죽이는구나 아니야 너한테 죽었어 그래 자 환갑선물이라고 생각하지 뭐 괜찮아 아빠를 위해 준비했는데 형이 세배가네 웃기지마 죽이려고 했잖아 이 변태야 일부러 숨기고 있었던 건 아빠에게 깜짝 서프라이즈 선물할 거야 왜냐면 오늘이 바로 아빠의 생일이니까 이 맑은 미소 같은 새끼 와 이랬는데 진짜 이 영악한 조식 이거 아빠 아니에요 제가 먹고 아빠한테 일부러 죽어드린 거예요 에메랄드 소드 드리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여기다 너희들을 위해서 선물을 남겨놨어요 와서 뭐 어 딱 보고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제가 먼저 갈게요 내가 여기다가 있어요. 잠깐만 좀 왔어요 그걸 만들어놔야겠구만 어. 아버지 제가 오셨습니다 아니 왔습니다 이쪽에 이쪽에 아버지가 다 먹었구나 네? 자. 네네. 아, 이거 말한 거야? 예. 잠깐만. 너희 잠깐 할걸 하고 있으렴. 네. 네. 아빠, 근데 우리 집에 통장 하나는 만들어둬야 되지 않을까요? 자, 집에 우리 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상자를 어떻게 만들지? 아버지, 이렇게. 아, 아버지, 취미 오셨나? 상자는 말이에요. 나무를. 아, 에메랄드 소드랑 나무 주시면 제가 만들어드릴게요. 잠깐만. 에메랄드 소드가 들어가요. 잠깐만. 맞아요. 알았어. 상자랑 일단 넘겨주시죠. 자, 이게 상자, 지금 상자 어떻게 만드는 거니, 이거? 야, 이거 상자 이렇게 만드는 게 어렵지? 아, 아버지, 저한테 주세요. 아, 에메랄드 칼이랑 나무 있으면 돼요. 우리 정영이도 무기가 필요하니까 아버지가 철검을 주도록 하지. 자, 철검. 그 다음에 우리 막내는, 우리, 서열이다. 우리 막내는 돌검. 아, 이거요? 서열이다, 서열. 자, 그리고. 와, 서열이다, 와. 나무도 주고. 우와. 이게 아빠의 뜻깊은 건가? 아, 우와 가운데 뜻깊은 빼고 선물 다르구나. 와 오케이 오케이 와 이게 제 도움이 된다고 주시는 건가? 그치만 감사합니다 돌검도 굉장히 좋아요 아주 그냥 나 그거 하나만 있으면 아주 그냥 아빠는 다 됩니다 철검을 갖고 있는데 돌검을 주네 우와 아빠 이거 보세요 상자 만들었어요 아 상자 우와. 오케이 아빠도 만들었다 우리 그럼 서로 가장 이제 서로 안심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상자를 만들어서 서로의 네. 이제 물건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이제 잘 넣어놓고 같이 가족 공용으로 쓰도록 하자. 맞아요. 네, 이제 각자 이제 위치에다 만들어. 네. 네. 자, 따라오지 마. 아빠 따라오지 말고. 아, 저 그래. 뒤에는 돼지 잡으러 왔는데. 아버지 지금 오줌 들어가고 오줌 들어가고 있으니까 따라오지 말고. 돼지 잡아야지. 그래. 따라오지 말고. 나무 캐야지. 저기다가 아버지가 지금 여기 지금 이제 굉장히 나무. 지금 여기 철이 굉장히 많구나 이게. 나무 뜨뜨뜨 다이아도 있네 여기 많이 나온다 그러게 우와 나무 진짜 막 오늘 식목일이라 나무가 많나? 우와 뜨뜨뜨 뜨뜨뜨 자 돼지 꼬잉 오 먹을 게 많아서 좋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 뭐 철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네요 와 이거 철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철 좀 들어야지 네? 아니에요 네 이거 아빠가 알려준 개그인데 이런 평소에 이런 드립 치고 노는구나 아니 아빠가 알려준 개그인데 맞아 아빠가 평소에 맨날 그랬잖아요 맞아요 구하라를 구하라 이런 거 자주 하셨잖아요 아니야 맞아, 아버지는 11은 11이고 12는 11이라면서 막 진짜 아빠 재밌다 재밌다 까까까 데베꺼 어딨지? 아버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 소선호는 소선호 아닌 이들 소선호가 뭐예요? 세대 차이 난다. 주몽에 나오는 소선호를 모르니? 이걸 모르면 안 되는데? 소선호가 오줌을 소선호! 이런 거 좋아한다, 아버지는. 아, 오렌지를 먹어본 지가 네. 얼마나 오렌지 있으시게로 있으시게? 그만해, 형. 저 노잼이니까. 아니야. 그래. 방금 우리 아빠가 했던 소선호 이게 더 재밌었어. 웃기다. 아니야, 정말 재밌었어, 아빠야. 기회주의자, 새끼. 우리 네. 머독이한테 철검 줘야겠어. 어머나, 철검!
고마워요. 어디서 돼지가 있네? 아빠 뭐예요? 아빠 지금 여기서 잠깐만 금방 갈 거야. 아빠 방금 상자 닫는 소리 아 들리 상자 아니 닫힌 소리 상자 들렸어. 들리세요 누가 아빠? 상자를 닫아? 누가 상자 상자를 닫힌 소리 닫니? 들리세요 아빠? 뭐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얘 그냥 지나가다가 이게 뭐 상자 있길래 잠깐 본 거야. 상자가 왜 닫혔어요 아빠? 아니야 이 상자 닫히는 소리 들리는데 어떻게 아니 근데? 아빠 스미킹가 뭔가 아빠 거기서 나와 거기 뭐 있어? 아니야 여기 뭐 없어. 가만 없어? 있어! 야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야, 아니 진짜 아빠처럼 울어. 야, 나 근데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그래, 아빠 야, 좀 자식아, 아빠 야, 힘들지? 어디 밀고 들어와, 이거 진짜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아빠 이거 들어와, 뭐야? 야 가져와, 이거 봐! 야, 아, 이거 아무것도 사실 이게, 없는데 야, 스켈레톤 들어왔다. 아 아버지 조심하세요 야, 아, 이거 아버지 또 고슴도치 됐네. 아무튼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아버지 비상금 아니에요 많이 없지만 그래도 봤어요 그 비상 집에 안 돌들이 유용한데 쓰여졌으면 좋겠구만. 그래 우리 집에 쓰레기통을 만들어요 쓰레기통이 있어? 그냥 여기 땅 파고 갖다가 아, 통을 그것도 붙입니다 보내준 거야? 난또 뭐가 있는 줄 알았네. 얘들아, 우리 마인크래프트 이제 슬슬 접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드 에어블 같은 걸로 우정을 다지고 그렇게 모델 하도록 할까? 할까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결국 했니? 그래. 자 그럼 모델 마블 할까요? 모드웨어블 되겠니? 모델 마블 괜찮아요 그래, 좋아. 모드웨어블. 괜찮아요 빨리 좋아. 가세요 우와 아빠 다이 아 이거구나 다이아곰이 지금, 모두 갑시다 모두 그래, 저거는 모드웨어블 갑시다. 터치 두겠어 네. 자, 근데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저쪽에서 눌러라 보시는 분들도 눌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